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백신 접종 증명서 요거가 문제예요. 그렇죠. 네. 뉴욕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이제 QR코드로 해갖고 전자 증명서를 다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 네. 그 앱으로 네. 셀스 패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아직도 이게 시행이 안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 접종 카드 맨날 들고 다녀 수도 없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어요. 소개 하나 해드릴게요. 백신 팔찌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디 사시든 주정부가 허락을 하든 안 하든 개인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 이것도 QR코드가 새겨져 있는 백신 팔찌가 나왔는데 캘리포니아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이뮤나 밴드라는 회사가 만든 아주 파란색으로 생겼더라고요. 네. 그 실리콘으로 만든 재질이 팔찌인데 여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 이름, 그 다음에 자기가 맞은 백신 종류, 그 다음에 QR코드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요. 팔찌에. 그 팔찌를 구입한 백신 접종자가 그 자신의 그 CDC 백신 접종 카드를 이 회사의 암호화된 웹사이트에 등록만 하면 이 팔찌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간편한데 살 수 있어요. 이게 얼마냐면 $19.99. 이 회사 웹사이트에 가서 내 그 백신 접종 카드를 보면서 이걸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에서 그걸 갖다가 암호화 해가지고 그 팔찌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QR코드가 있으니까 내가 그 팔찌만 하나 하고 다니면 여기 공연장 들어갈 때 그냥 이렇게 대면 되는 거야. 신기하다. 그럼 딱딱 나오는 거야. 네. 되게 $20니까 가격도 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요. 괜찮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한창 핫하대요. 벌써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게 샌디에고에 회사가 있으니까 네. 캘리포니아의 뭐 로스앤젤레스 뭐 이런 데 필라델피아 식당에 보면은 뭐 그 식당 종업원들 전부 다 이거 하나씩 하고 있게끔 네. 예, 하고 있고 뭐 관광업 아니면 호텔 종사자들 다 이런 거 하나씩 하고 있으면 손님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다 백신을 접종을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네. 물어보지 않아도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일부러들 종업원들 대상으로 네.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 이 회사에서 네. 나온 건 아닌데 만약에 좀 편리하게 나 그냥 팔찌 하나 해가지고 간편하게 이렇게 증명하겠다 하시는 분들 팔찌 구입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주권 갱신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권 있으신 분들 갱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너무 늦어지죠. 이민국이 도대체 연락도 안 되고 직접 갈 수도 맞아. 없고 우리는 영주권 기한은 끝났고 갱신할 수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연방 이민국이 드디어 이제 이거를 연장을 해주는 그냥 간편하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무려 이제 한 1년 동안 12개월간 영주권 유효 기간을 연장을 해 주는데요. 영주권 유효 기간이 6개월 내에 이제 만료가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 좀 경우에 따라 좀 달라요. 이제 앞으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빨리 이제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그 이민국 온라인 들어가셔서 그 I-90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네. 그 접수한 사람한테 접수증이 이제 그 발급이 되는데 접수증이 I-797이라는 거예요. 이 접수증만 있으면 내 영주권 카드의 기한이 만료가 됐어도 요 접수증만 들고 있으면 내가 연장이 됐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접수증을 받으시면 돼요. 무려 12개월이나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올해 1월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 방송을 들으셨어야 되는데 이민 변호사님이랑 하는 상담에서 그 예전 영주권이랑 접수증이랑 같이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면 내가 연장이 됐다는 걸 증명할 수 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민국이 이거를 요번에 트위터에다 올렸대요. 하도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홍보가 안 되니까 이게 모르고 발만 맞아, 동동 맞아. 구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영주권 카드 분실하신 분 같은 경우 그다음에 만료 기한이 이미 지났어. 거의 다 12개월 정도가 지나버렸어요.
근데 할 길이 없어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I-90 접수한 후에 ADIT라는 거 있네요. 네네. Alien Documentation, Identification and Telecommunications라는 네네. ADIT 도장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I-90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고 그 접수한 다음에 요 도장만 받으시면 그 아무리 뭐 접수증 잃어버렸거나 이미 갱신 기한 넘었거나 하신 분들도 가능하다는 거, 연장이. 그 다음에 영주권 만료 6개월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내가 만료, 그런 분들은 수수료를 내고 I-90을 신청하는 대신에 ADIT 스탬프를 신청하면 간단하게 영주권 기한을 12개월 연장해 준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I-90 신청하지 마시고요. 그냥 ADIT 스탬프를 바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이건 수수료가 들어요. 그러니까 요거 신청하시면 역시 12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